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현일 지역현황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갑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현일입니다. 오늘 김영주 국회 부의장께서 수십 년 동안 몸을 담았던 민주당을 떠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규탄합니다. 저는 오늘 김영주 영등포구갑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까지 역임한 중진으로 우리 민주당 출신에게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사선 의원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당의 혜택을 받고 꽃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선당 후사를 약속하고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분이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배신이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총선 승리를 외쳤던 분이 공직자 윤리 항목에서 채용 비리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는 등 현역원 평가 하위 20% 결과가 나오자 공천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운운하면서 하루아침에 사당화를 외치며 당의 분란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정당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다른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것에 대해 오랜 시간 같은 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공천 과정에서 하위 성적표를 받고서도 민주당을 지키면서 당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경선을 치르겠다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공천 내용으로 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더더욱 탄탄히 뭉쳐 헤쳐나갔던 저력 있는 당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지만 합리를 가장해 본인의 정체성을 숨긴 채 그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인의 입신양명, 사리사욕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정치를 반드시 복원해달라는 정권 심판의 열망을 내팽개친 배신의 정치를 국민과 당원은 똑똑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당원들은 국민 정치 혐오, 당 분열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위에 맞서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승리 대회를 위해 보다 더 하나 된 단일대오 민주당으로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유능한 진보, 이라는 민주당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갑 온팀, 이기는 민주당으로 하나 되어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영등포구를 지켜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총선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품격 있는 정치가 영등포구 정치 문화에 뿌리내리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감사합니다.